What is the responsibility of those with power? 힘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는 1화. 제니퍼는 변호사 친구들을 상대로 리허설을 진행하고 최종 변론을 누가 할지에 대한 열띤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내 제사이별, 즉 드라마를 시청하는 관객들에게 말을 건네는 제니퍼. Yeah, about that. It's true. I am a Hulk. 원작 코믹스처럼 제사이벽을 뚫고 몇 달 전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몇 달 전 사촌 브루스와 함께 자동차 여행을 떠나게 된 제니퍼. 둘은 근황 토크에 정신이 없는데 What's up with this? Cheetos and chopsticks? Yes, so you don't get Cheetos fingers. That's really smart. 이때 눈앞에 나타난 우주선. Captain America wasn't working. Look out! 이들의 차량은 가드레일 밖으로 전복되어 버립니다. 차에서 빠져나온 제니퍼는 팔에 부상을 입게 되는데 차에 갇힌 브루스를 꺼내기 시작한 제니퍼. 그리고 브루스 갈림피가 제니퍼의 상처로 빨려 들어가며 이렇게 제2의 헐크로 변신하게 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저녁, 숲에서 깨어난 제니퍼는 근처 바에 도착하고 맨발로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 보는 여자들에게 꽃단장당하는 제니퍼. Oh, girl, what happened to you? Who did this to you? Whoever did this to you does not care about you. Oh, thank you, but I just need to get cleaned up. I don't need you to put makeup on me. 뒤이어 술집에서 나온 남자들은 브루스를 기다리던 제니퍼에게 추파를 날리는데. Yeah, where you going? So, what? You two gonna talk to us? 이때 제니퍼를 덮치는 초록 괴물. 그렇게 다음날 아침 한적해 보이는 섬에서 잠을 깬 제니퍼. 여기엔 아이언맨의 부서진 헬멧도 놓여져 있고 연구실로 보이는 지하실에 가보니 보이는 브루스, 아니 스마트 헐크. 이곳은 멕시코의 외딴 섬. 분립 때 헐크는 이곳에서 몸을 회복했고 또 헐크와 배너를 합치는 작업 또한 진행했던 곳인데 살아생전 토니가 지어주었던 공간이라 설명합니다. 배너는 사고 전 그 우주선이 사카르의 8급 통신선,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떡밥이었다 설명하고 They're probably trying to deliver a message. I gotta get to the bottom of that. You know, weird stuff just kind of finds you when you're a Hulk. 일단 너부터 해결하자 말았는데 이번 사고로 치사량의 감마선에 노출되어버린 제니퍼. 요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면 배너 집안의 DNA엔 희귀한 조합, 바로 몸 안에 감마선이 들어와도 다른 걸로 합성할 수 있는 유전자가 존재했으며 이 배너의 혈액을 통해 제니퍼는 쉬헐크로, 제니퍼의 혈액을 통해 배너는 팔을 치유하고 또 이렇게 헐크와 배너의 자아는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제니퍼의 혈액 분석 결과 이렇게 세상의 두기 위험한 수준으로 강력했고 다시 인간 제니퍼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한 수준이라 설명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제니퍼. 는 그냥 배고팠고요. 팬케이크를 먹으며 심신을 달래는 제니퍼. 배너는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말하고 더 이상 변호사의 일은 할 수 없으며 무려 15년 동안 헐크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거듭해야 한다 말합니다. 네, 본인의 연구 기록을 기재한 이 두꺼운 파일 철과 함께 말이죠. 그렇게 시작된 훈련, 분노와 두려움을 원동력으로 한 실험이 진행되는데 헐크로 변했을 때 미친 듯이 자아가 분열됐던 배너와는 달리 제니퍼는 이렇게 한치의 자아 분열도 없이 헐크 그 자체로 완벽하게 동기화가 됩니다. 아이, 노근영 박사님? 결국 10년 동안 고군분투했던 헐크의 연구 기록은 무술모였고 이제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을 알아내면 되는 셈. 배너는 2년 동안 헐크로 변신해 있던 기간, 사카르 행성에서 검투사로 살았던 시절도 언급하고 단순하게 화를 냈을 때 일어나는 일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 모두가 죽음과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한번 괴물이 되면 엄청난 꼬리표가 될 거라는 자신의 경험 담긴 조언을 건넵니다. 그렇게 진행된 요가 수어, 개 빡치게 만들기 수어, 바위 던지기, 헐크 점프, 균형 수어, 벼랑 끝에서 떨어뜨리기, 알코올 수업까지. 이 바는 배너와 토니가 함께 만든 바이기도 한데 배너는 토니가 이 바에서 술을 먹으며 스티브의 뒷담을 깠다는 깨알 같은 썰과 싶습니다. 하지만 히어로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제니퍼. 변호사 일을 하며 이미 화를 참는 짓에 능통해버린 제니퍼는 이렇게 분노 또한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며 feels like projecting a lot of shit onto me. See. No,
I'm doing this.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통달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지키냐 묻는 배너에게 자신의 인생은 오빠처럼 뺏기고 싶지 않다 말합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시작한 둘, 결국 헐크를 밀어버린 채 출발하고 헐크로 변신해 죽통을 후리는 제니퍼. 그렇게 시작된 헐크들의 싸움. 노근영 박사님의 파워는 처음 치고 정말 어마어마했고. 야, 그래도 안경 쓴 사람 때리면 안 되지. 결국 공들여 만든 바가 무너지며 싸움이 끝납니다. 화해 후 다시 헤어지는 이들. 변호사 시월크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는데 다시 법정으로 돌아온 제니퍼. 제니퍼가 변론을 시작하려는 순간 벽을 뚫고 등장하는 레슬러. 네, 원작 속 시월크의 숙적인 타이타니아가 등장합니다. 제니퍼는 별 수 없이 시월크로 변신하고 이 타이타니아에게 갈기는 정권 찌르기. 그렇게 자유자재로 능력을 쓰는 우리의 히어로 쉬월크의 일화는 모두 끝이 납니다. 쿠키 있다. 우리 미국의 엉덩이. 스티브가 수총각으로 죽었으면 안 됐다며 꼬장을 부리는 제니퍼. Steve Rogers did so much for his country and he never got to experience sex. Did you see that ass? Like that ass did not. 여기에 헐크는 1944년 USO 투어에서 스티브가 여자와 잤다며 이실직고하고 이걸 듣기 위해 취한 척했던 제니퍼는 Yes, I knew it. You're not drunk? Captain America! Fuck! 이러며 끝이 납니다. 메트로폴리탄 법원의 소동. 빌런 타이타니아에 맞서 정권질을 그려보준 새로운 히어로로 우뚝 올라선 제니퍼 홀터스. 쉬 헐크라는 이름을 얻게 된 제니퍼의 소식이 뉴스를 뜨겁게 달굽니다. 이후 법조인들의 단골오프에 제니퍼, 아니 쉬 헐크가 뜨고 제니퍼는 정작 자신의 처지, 학자금 대출 걱정뿐, 슈퍼히어로는 억만장자, 자아도취자, 또 다 큰 고아나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지한 얘기를 할 땐 다시 제니퍼로 돌아가죠. 앞서 제니 담당했던 재판은 슈얼크로 변해버리는 바람에 심리 무효가 되어버리고 결국 회사에서 잘리는 젠. Wait, you're firing me? 그렇게 젠은 다시 한번 취준 모드에 들어가고 We're not prepared to offer you the position at this time. Sorry, it's a no. We just can't take the risk of a... 진지한 사건이 오고 가는 법정 속 슈얼크의 모습을 한 제니 설 자리는 없었는데 이후 젠의 가족 모임이 생기고 그렇게 젠을 반기는 가족들, 젠이 잘린 얘기는 안 하겠다면서 앉기도 전에 잘린 얘기부터 꺼내는 가족, 그리고 호크아이가 화살을 다 쓰면 그걸 다시 주워오냐 묻는 아빠, 이 혼란한 가족 속에 더 혼란해진 젠. 아빠는 젠을 잠시 불러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위로를 꺼냅니다. 그렇게 젠이 혼자 향한 바, 여기서 법정에서 봤던 홀리웨이를 만났는데 대뜸 젠에게 자신 내 로펌회사 GLK인 H의 일자리를 제안하는 홀리웨이. 고민할 거 없었던 젠은 이 제안을 바로 수락하고 단 며칠 만에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향한 으리으리한 빌딩, 홀리웨이는 회사의 슈퍼휴먼법 전담부를 새로 신설했고 슈얼크의 모습으로서 이곳에 취업했으면 한다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젠. Qualified, but now everyone around here is always going to think this is the only reason. Able to enjoy the fact that I just got an amazing new job. 하지만 젠의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고 웰컴 바구니를 갖다 주는 훈남까지. 그렇게 첫 번째로 맡게 된 사건. This case is the parole of Emil Blonsky. 다름 아닌 에밀 블론스키의 가석방 건인데 현재 상급 최고 보안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어부미네이션. 네, 요 괴물은 2008년 젠에서 좀 브루스 배너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변호사의 이해 충돌 관계로 사건을 맡을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대놓고 이 상황을 무시하는 홀리쉐, 아니 홀리웨이. 블론스키는 충돌 방지각서에 서명을 했고 오히려 제니 이 사건을 맡아줬으면 한다라고 전달했다는데 기어코 거절하는 제니퍼에게 If you don't take the case, then you don't have a job here. 어쨌든 그렇게 블론스키를 만나러 간 젠. 블론스키는 DODC의 상급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이 어보미네이션을 만나기 위해선 만약 사망했을 시에 연락할 지인의 연락처가 필요할 정도로 엄중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긴장되는 이 만남, 쟤는 블론스키를 마주하는데 예전의 인상과는 달리 굉장히 할배가 돼버린 블론스키. First off, namaste.
물론 스키는 신체도 정신도 이제 더 이상 어보미네이션으로 변신할 필요가 없으며 또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며 이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헐크와의 썰. 헐크를 죽이려 했던 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었고 정부로부터 지령받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설명하는 블론스키. 네, 할렘에서의 대전투. 이렇게 치고받고 다 때려 부셨던 싸움 또한 정부가 자신에게 엄청난 양의 혈청을 투여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자신도 캡틴 아메리카와 같은 인물이 될 줄 알았다 설명합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힌 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블론스키. 그리고 자신의 피해자들에게 쓴 시를 읊는데 다시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해달라는 블론스키에게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말하는 젠. 그렇게 젠은 사촌오빠 배너에게 전화를 걸고 그동안 있었던 블론스키의 썰을 풀기 시작하는데 배너는 이미 블론스키가 과거에 보냈었던 편지 진심이 담긴 시를 받은 적이 있었고 더 이상의 앙금은 없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네, 둘 모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르기도 했고 또 이땐 다른 사람이었잖아. 그리고 시얼크란 이름을 듣고 좋아 죽는 배너. 네, 그리고 다음 장면. 배너가 전화를 받고 있는 장소는 다름 아닌 Yeah, probably not for a minute. I got some things I gotta take care of. 1화에 등장했던 그 우주선 사카르의 8급 통신선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쟤는 블론스키의 건을 수락하고 지금 뉴스를 틀어보라는 홀리쉐. 그리고 등장하는 충격적인 장면. After shocking footage leaked showing the abomination participating in what appears to be an underground fight club after having somehow escaped from prison. 블론스키가 교도소를 탈출해 파이트 클럽에서 한 뚱땡이와 싸우고 있는 영상이 공개되며 시월크의 2화는 끝이 납니다. That sucks. 급하게 깜빵으로 출근한 제니퍼. 이 깜빵에서 타로케 불법 도박장에 출몰한 어부미네이션. 블론스키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요 싸움판에 가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한 소설의 슈프림. 이미 화려한 인플루언서가 된 웡이었습니다. 웡은 카마르타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엔 유통업체인 타게 또 카마르타지에 사서 풀타임으로 뛰었던 이력도 안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가진 웡이 감옥에 갇혀있는 블론스키를 싸움판에 들어가 제니퍼의 변호를 막아버린 셈인데 That's not. Well, except Bruce. And Blonsky. And Wong. 이후 블론스키의 변호를 맡게 된 제니퍼의 이야기, 쉬얼크가 된 제니퍼의 이야기, 왜 슈퍼히어로를 다 여자로 만드냐 라는 얘기들이 전세계에 퍼지게 되고 쉬얼크에 대한 언론들의 관심은 폭발해버린 상황. 이 와중에 제니퍼와 함께 일했던 동료 데니스가 사무실로 찾아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데니스는 헤어진 애인에게 보서, 발리여행, 폭스바겐 파사트까지 사줬지만 여기에 결국 통수를 쳐버렸고 사기죄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 그리고 그 여자는 형태 변환자, 바로 뉴 아스가르드의 라이트 엘프였기 때문에 제니퍼가 있는 슈퍼휴먼 전담부의 사건을 의뢰하게 거죠. 네, 이 여자는 형태 변환자.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으로 자유롭게 변신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데니스를 속이고 맥건 더 스텔리언, 이 겁나 핫한 미국 래퍼로 변신해 한마디로 속여서 꼬셨다는 말. 이때 갑자기 포탈을 타고 등장하는 웡. Smallgrass, received your message. Mr. Wong. Great entrance. Perfect timing. 웡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블론스키의 말처럼 웡이 탈옥을 도와주었고 그 이유는 소서로 슈프림이 되기 위해 자신의 훈련 상대가 필요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깨알같이 기억을 지우진 않았다고 말하는 웡. I know what you're thinking, Miss Walters. Not erasing everyone's memories, not again. 이후 미러 디멘션, 섀도우 디멘션으로 보내버리자 말하는 웡인데 제니퍼는 블론스키의 심리가 열리는 날 증인으로 서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시 데니스의 이야기로 넘어와 통수를 친 엘프에게 쏟은 돈은 대략 5만 달러, 아니 10만 달러, 아니 17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환율로 약 2억 3천이 넘는 돈을 통수 맞았고 공식적으로 변호를 의뢰한 후 나가는 데니스. 근데 1분도 안 돼서 다시 돌아오는데 데니스는 결국 모든 일이 내 책임이니 그냥 소송을 취해야겠다 말하는데 네, 이때 퍼그에게 걸려온 전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데니스에게 온 전화였고 I love harassing women in the workplace. It's my kick, baby. Not cool. What's that? 알고 보니 온통 쑥대밭을 만들고 다니는 엘프. 한편 블론스키와 제니퍼에게 몰린 언론의 관심. 이제는 시어크가 어벤져스 가입을 거절당했다 라는 루머까지 돌고 있는데 이후 심리에 참석한 블론스키의 소울메이트 그리고 블론스키의 무고함을 증명할 웡이 아직도 안 왔네. 그렇게 시간을 끄는 제니퍼. 블론스키는 자신의 과거에 진심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매일매일 속죄하는 삶을 살았으며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 설명합니다. 그리고 블론스키가 석방하게 되면 명상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 대신 대답하는 제니퍼. 교도소 펜팔로 만난 이 7명의 소울메이트들이 블론스키를 지원해줄 거라 설명하고 Love you.
이후 블론스키의 착한 일들, 교도소내에서 문맨퇴치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사례, 명상과 요가를 진행했던 사례, 결혼 생활로부터 자신을 구해줬다 말하는 경비, 이렇게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증인들의 증언이 완료되었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 탈옥 문제를 해결해줄 인물 웡이 아직도 등장하지 않은 상황인데, 뒤늦게 웡이 포탈을 타고 등장하고, My apologies, Miss Walters. Finally. 블론스키는 본인의 강요에 의해 탈옥하게 되었지만 다시 감옥으로 돌아온 건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이었다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블론스키가 갑자기 괴물로 변하면 어떡하냐 묻는데, 여기에 갑자기 어부메이션으로 변해버리는 블론스키. 완벽하게 자신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야말로 재판장을 혼돈의 도가니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찌됐건 블론스키는 자신의 의지로 감옥생활을 선택했고, 때문에 사회로 나가서도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설명합니다. 하지만 엄연하게 법을 어긴 인물, 이 화살은 웡에게 향하는데, Just admitted to facilitating a prisoner escape, which is a crime. I must depart. 그냥 쌩 까고 포탈 타면 니들이 어쩔 건데. 한편 엘프 사건의 법정, 이 엘프 이름은 루나, 아스가르드 엘프 외교관의 딸이었고, 때문에 외교 면책 특권이 있다 주장하는 변호사, 그리고 여기에 깨알같이 Asgard is not a place, it is a people 라고 말하는 아스가르드의 백성, 우리 햄식이 형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결국 이 사건은 재판으로 가게 되는데, 몇 분 후 갑자기 급하게 판결을 바꾸는 판사, In light of some new information I've just received, I'm changing my rules. 네, 철떡소녀씨 판사로 변신했죠. 가중처벌. 한편 괴물을 변호하는 괴물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제니퍼, 하다못해 어부미네이션의 애를 가졌다는 가짜뉴스까지 퍼져버렸고, 허그의 법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증인으로 참석한 젠, 검찰에서 데니스와 몇 년간 일했던 과거, 그러니까 데니스에 대한 증언, 병적으로 자만심에 빠져있고 망상에 빠져 살던 데니스는, 제 아무리 매건 같은 팝스타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해도 그게 진짜 일어날 일이라고 믿을만한 그야말로 환자 같은 사람이었고, 어찌됐건 이와 같은 증언이 법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결국 승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가석방 허가가 떨어진 블론스키, 가석방의 조건으로 블론스키는 이제 어부미네이션으로 변신해선 안 되었고, 여기에 억제 장치까지 착용해야 했죠. 이후 귀가하는 제니퍼, 여기에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제니퍼를 덮치는데, Oh wait. 사람 잘못 봤어. 이들은 원저 코믹스의 레킹 크루와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Did you guys rob an Asgardian construction worker? 얘기를 들어보니 보스라는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사마의 쿠키, 젠을 찾아온 의뢰인, 바로 팝스타 매건과의 트월킹을 끝으로 슈얼크의 사마는 모두 끝이 납니다. 공중 부양을 하고 있는 한 남자, 도니 블레이즈라는 마술사의 공연, 지원자까지 동원해 마술을 선보이지만 관객들의 반응이 없자 궁극의 빅이 이 슬링링을 통해 포탈을 열어버립니다. 한편 카트만두에서 시가를 빨고 있는 웡, 이때 마술쇼의 지원자가 웡의 방으로 떨어지고, 겉도 모자라 웡이 보던 드라마 소프라노스의 스포까지 해버리는데, Wait. This is the one where they kill Adriana. It was so sad. You just ruined that. 야이씨, 나도 당했잖아. 한편 젠의 집을 찾아온 아버지, 지난밤 괴한들에게 급습당한 젠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것저것 호신용품들을 잔뜩 가져오셨고, 오늘도 역시 출근 도장을 찍는 웡. Miss Walters, from a legal situation of the greatest importance. 다름 아닌 변호 자문을 구하고자 젠을 찾아왔는데, 무대 위의 마술사 도니 블레이즈는 사실 카마르타지의 수련생 출신이었고, 수련생 당시 맥주, 친구까지 소환했던 문제야, 즉 일주일 만에 쫓겨난 인물이었는데, 지금은 이 미스틱 캐슬이라는 공연장에서 신성한 가르침을 싸구려 마술로 써먹는 중. 웡은 물질과 영혼의 차원이 분리될 수 있다며 위험성을 강조하고, 여기에 젠은 기밀 유지 협약, 경업 금지 계약, 즉 계약서를 썼냐 물어보지만, 썼겠냐. 이후 도니 블레이즈를 찾아간 젠과 웡, 마법엔 소유가 없으며 이러다가 영혼도 상표권 등록하라 하겠네 라면서 발뺌하는 돈이, 그리고 이들의 도발에 쉽게 넘어가는 웡. Prove it. Yeah. Prove it. No, no one is proving. 결국 쟤는 정지 명령서를 건네고 요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쟤는 데이팅 앱을 통해 이런저런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I'm running a superhuman law division. Because I have superpowers. Okay. I'm a Hulk.
Mm-hmm. I can lift a full-size sedan with one hand. Okay. All right. Thank you so much for the drinks. Yeah, for sure. Hey. 첫 공판이 시작된 법정. 웡은 이 자리에 증인으로 마술쇼의 지원자, 스포를 했던 매디슨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포털에 떨어지게 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아무 생각 없던 매디슨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고 도니가 신의 힘을 빌려 쓰고 있다 말하는 웡. 이 행위로 인해 모든 디멘션이 흔들릴 것이고 모든 우주의 생명을 파괴할 수 있다 설명합니다. 하지만 법정의 흐름은 요 분위기 메이커. 요 이상한 양반에게 기울고 We send Donnie to the mirror dimension. He probably won't even die. 결국 미러 디멘션에 가둘까까지 생각하는 웡. 한편 불금에도 일을 멈추지 않는 젠. 결국 현타를 느껴 데이팅 앱을 키고 시얼크로 변신에 매칭을 해보는데. I'm not proud of this. Lights, camera, action. I see you looking at my PIC. 아니, 제시가 여기서 왜 나와? 결국 노근영, 아니 시얼크로 변한 젠의 매칭 확률은 미친듯이 수직 상승하고 하루에 세네 탕의 소개팅을 뛰는 젠. 하지만 시얼크를 만난 남자들은 단순한 호기심. Well, what about super speed, night vision, impenetrable skin? Yeah, my skin is impenetrable, at least with anything on earth. Even vibranium? Why, do you have some on you? You wanna test it out? 요런 거나 묻는 남자들 뿐이었고 그중 마음이 맞는 섹시한 의사를 만나게 되는데, 한편 여전히 마술쇼를 이어나가는 도니. 이제 포탈 마법은 누구나 다 아는 소재가 되어버렸고. And my friend Kayla ended up stranded in a parking garage in Pomona. Come on, just close your eyes. No, I'm not gonna get into your weird fire hole. 더 자극적인 마술, 링을 통해 소환한 새로 알을 낳게 만드는데, 깨어난 알에서 나온 소름 끼치는 생명체. 요 괴물과 똑같이 생긴 친구들이 때루와루 등장합니다. 결국 웡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도니. Just for the record, I'm doing this for the universe, not for you. 그리고 웡은 또 시얼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Miss Walters, why aren't you answering your mobile phone? Never mind, I see. Wong, what is it? 합세하여 요 때거지 괴물들을 이 설산으로 보내는 데 성공합니다. 다시 돌아온 지는 섹시 의사와 뜨밤을 보내지만, 다음날 아침 원래 모습에 실망한 남자는 그 아침도 안 먹고 쌩하고 가버리고, 이후 타이타니아 월드와이드 LLC에서 접수한 소장, 바로 정권 찌르기를 당했던 타이타니아가 젠을 상대로 고소미를 매긴 것인데, 고소의 사유는 등록상표 오용 문제, 즉 시얼크란 이름이 원래 본인 것이며 요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젠에게 고소를 매긴 것. Kind of a bummer way to end this episode. I bet there's a fun tag. 이어지는 사화의 쿠키, 금세 친해진 원과 매디슨, 팝콘 뜯으며 드라마까지 함께 보는 사이가 된 둘을 끝으로 슈얼크의 사화는 모두 끝이 납니다. 타이타니아의 슈얼크 광고 영상으로 오화가 시작됩니다. Beauty. Beauty is strength. What makes you beautiful? She-Hulk by Titania. 타이타니아는 스킨케어, 뷰티 상품을 주력으로 한 셀럽 그 자체였는데. It's got your name, She-Hulk, right here on the label. This is someone else. This woman, Titania, has trademarked my name. 하지만 이게 모두 상표 등록을 한 템포 늦게 버린 젠의 과실이었고. She-Hulk by Titania. 이미 시얼크란 이름으로 성행 중인 팝업스토어. 여기에 있는 타이타니아에게 젠은 단도직입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지만, 방귀 낀 놈이 성내고 있는 상황. Could you take a photo of us? Oh my god, yes. No. Back up. A little bit, just give me some space. 한편 회사 동료 퍼그는 1인당 하나만 살 수 있는 한정판 슈즈 아이언맨 3를 두 켤레나 사기 위해 함께 줄을 서달라 니키에게 부탁하고, 니키는 패션 쪽으로 원하는 아이템을 모두 맞춰주는 브로커 알론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렇게 슈퍼히어로 옷을 제작할 수 있는 알론소를 찾아가는 둘. 네, 여기 보이는 보바 카페 QR을 찍어보면 타이타니아가 나오는 원저 코믹스를 무료로 볼 수 있고요. 둘은 비밀스럽게 알론조를 호출하고 비밀스럽게 뒷방으로가 안내를 받는데. Captain America Shield, Thor Hammer, Avengers T-shirt.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어벤져스, 아니 어벤져스 짭인 어벤져스, 어빈져스의 굿즈뿐. 얘기를 듣자 하니 알론조는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존재였고, 이 어벤져스 세트 상품을 사야만 겨우 만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알론조와의 약속을 잡고,
한편 상사 홀든과 면담을 하게 된 젠 역시나 시월크의 광고 덕에 홀든마저 골머리를 앓는 중이었고 결국 내부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맞고서로 이 사건을 정식 진행하게 됩니다. 시월크를 슈렉이라 놀리는 타이타니아와의 법정이 열리고 아주 또랑또랑한 우리 편의 변호가 이어진데 제니 헐크의 힘을 받아 변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시월크라 부르기 시작했고 제니 등장하기 전까지는 시월크란 이름 자체가 없었다고 말하는데 이에 따른 수많은 방송사의 기록들을 제출 또 요 이름값을 악용 중인 타이타니아를 저격합니다. 어쨌든 타이타니아는 시월크의 이름을 써서 이 각질 제거제를 맹글어 팔고 있는 셈. 상대 측 변호인은 제니 시월크란 이름에 관심도 없다가 이 시월크 상품이 대박나자 시월크란 이름을 다시 쓰려 한다는 점, 심지어 직접 시월크란 이름을 쓰지 말란 영상을 제출 그러는데 I will not answer to that name. You know why? Cuz it's not my name. My name never has been and never will be She-Hulk. 이어지지 않는 반론 영상. 좋든 싫든 영원히 시월크라 언급한 제네 영상까지 제출됩니다. 한편 히어로 복장을 맞추기 위해 루크란 인물을 찾은 둘. 최고로 까다로운 옷만 제작하는 이 양반에게 제니퍼의 상태였을 때, 시월크 상태였을 때 둘 다 충족할 수 있는 옷을 요청하고 Yeah. All the way down. Small. Ambitious. Large. 다시 회사로 복귀한 둘. 여기엔 지난해 등장했던 변태 쉐끼 슈퍼 히어로에 대해 무궁한 관심을 보였던 이 남자, 거물 고객인 토드가 등장했는데 이 토드를 보고 생각난 아이디어, 시월크란 이름을 써서 남자들을 만난 젠, 즉 타이타니아가 시월크란 이름을 쓰기 전 젠이 먼저 시월크란 이름을 썼다는 증거, 이 토드라는 남자를 포함해 젠이 소개팅했던 남자들을 다 증인으로 부르자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법정에까지 오게 된 구 썸남들. 이들은 젠이 확실하게 시월크란 이름으로 본인을 어필했다 증언하고 더 끈적한 경험을 했던 섹시 의사의 증언까지, 결국 씁쓸하지만 제니퍼가 아닌 이 시월크라는 인물에 대한 공식 증언으로 젠은 승소하고 상처만 남은 젠을 위로해주는 동료, 이후 젠은 다시 루크를 찾아가고 맡겨놨던 시월크 슈트를 요청하는데 네, 루크가 진행 중인 또 다른 작업, 바로 우리 대대형의 노란 헬멧이 모습을 보인다. 젠의 거실 식탁에 놓여있는 선물 상자, 상자를 열어보니 고등학교 동창인 룰루가 보낸 신부 들러리 요청 편지가 보이고, 지난화에서 루크가 만들어준 정장을 이 결혼식에 입고 가기로 결심한 젠. 하지만 루크가 만들어준 옷은 정장뿐만 아닌 이렇게 파티용 드레스까지 준비되어 있었고, 룰루아는 이제 애매해진 설친이 되어버렸지만 들러리로 서기 위해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그렇게 모두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정작 주인공인 신부 루루는 묻혀버리는데 썩은 표정으로 자제해달라 말하는 루루. 그렇게 결국 그냥 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사무실을 찾아온 크레이그 홀리스란 인물, 이분은 본인을 미스터 이모털이라 설명하는데 네, 실제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미스터 이모털. 이분은 죽어도 죽어도 살아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원작에선 어벤져스를 따라한 그레이트 레이스 어벤져스, 썬더볼트를 따라한 라이트닝 로드라는 팀까지 결성할 만큼 개그 캐릭터 그 자체로 등장하고요. MCU의 이모털은 이렇게 중년의 아저씨로 벌써 몇 번째 이혼 소송 중이었고 매번 이 지긋지긋한 부부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 시도를 한다 말하는데, 하지만 원작처럼 이모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불사, 그러니까 실제로 죽지 않는 슈퍼 휴먼의 능력을 갖고 있었고 법적으로만 사망하며 이 혼인관계에서 쉽게 벗어나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죠. 홀리스는 본전도 못 찾고 대차게 까이다가 이걸 못 참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데 네, 역시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다시 룰루의 결혼식으로 돌아와 are you dating a guy? A boy? Is there a boy in your life?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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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가만히 있다 뼈를 맞아버리는 젠. 근데 여기에 보이는 낯익은 캐릭터 so good to see you. I love that you never make any effort at all. 타이타니아가 죽지도 않고 여기까지 겨들었는데 What are you doing here? This is my friend's very real wedding. You can't pull your crap here. Oh, okay, well, I see the chit-chat is over. The answer to your extremely rude question is that I happen to be dating a friend of the groom. He invited me. 이미 이 친구들과 굉장히 친해 보였고 오히려 젠이 더 이상해진 상황. But no, no, she has weaseled her way into this wedding to mess with me. That is so obvious. Why does nobody else see that? Okay, you're being
very loud. Like, Titania wouldn't just show up to my wedding, you know, try and kill you or something. I don't know. I'm literally just here to celebrate the love of Lulu and her groom. That's all, okay? 그렇게 밖으로 빠져나온 젠. 여기에 조시라는 남자가 말을 걸며 다가오는데 룰루는 이 꼴도 못 보고 젠에게 청소를 부탁합니다. Do you think you could help me like clean some stuff up around here, straighten up, take up some of these empties, like 다시 사무실을 찾은 이모탈. 여기엔 그동안 이 남자를 만났던 여러 국적의 남녀들이 집단 고소미를 먹이기 위해 모였고 그동안 싸지는 똥덕에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는데 We were married for 18 years and she was only with him for 3. Why should she get the same amount as me? Use the word mistake. You don't use the word mistake and my son. 결국 전 부인들과의 합의를 위해 프로페셔널하게 고군분투하는 니키. 여전히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는 젠. You're on ironing duty, right? I am? Yeah. Go bridesmaid. Thank you so much. Amazing. Okay. Jen. 그리고 젠의 신랑 들러리인 조나단. 6화의 명장면이 등장합니다. You get to walk down the aisle with. He's so brave. We just had to resuscitate him this morning. Jonathan. Of course. Be careful. He leaks a little. Is he leaking? 이후 체드의 DJ인과 함께 이어지는 댄스 파티. 몇 주째 연락이 안 되는 브루스에게 메시지도 남겨보고 다시 시작된 조시와의 대화. 이제서야 정작 자신의 이야기 쉬얼크와 젠 사이의 혼란스러운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썰뿐만이 아닌 다른 것까지 쏟아내는데 이때 튀어나오는 타이타니아의 급세. 이전에 복수를 위해 타이타니아는 승부를 걸어오고 그렇게 벌어진 둘의 2차전. 하지만 타니아는 결국 개망신을 당한 후 자리를 뜨게 됩니다. 다시 말로리와 니키의 사무실. 둘은 우연히 한 사이트를 발견하고 이렇게 온갖 사려박이 난무하고 있는 쉬얼크 안티 사이트를 보게 됩니다. 니키는 젠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데 아직 결혼식장에서 조시와 함께 있는 젠.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모니터로 보고 있는 누군가. 다음 단계가 준비되었냐는 헐크 킹가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혈청을 뽑아내기 위한 주사기가 담긴 박스와 함께 쉬얼크의 6화는 모두 끝이 납니다. 상큼하게 시작되는 젠의 하루. 조시와 썸을 타기 시작한 젠의 로맨스물이 시작되고 어느샌가 답장을 하지 않는 조시.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는데 조시에게 와야 하는 전화는 안 오고 블론스키의 가석방 담당관에게 오는 전화. 에밀에게 묶여있는 억제장치가 오작동했는지 갑자기 경보를 울렸다는 소식. 그렇게 이 한가한 일요일에 블론스키에 향하는 젠. 장치를 확인해보니 정말 오작동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튀어나오는 짐승들. 요들은 서로에게 분노를 푸는 놀이를 하고 있었고 젠의 멀쩡했던 차가 희생당합니다. To tell to someone whose car you just destroyed. I can't drive this. How am I supposed to go home now? 이 짐승 친구는 원더 코믹스의 빌런 데어데블의 빌런으로 등장했던 맨블. 이 맨블이 말하는 것처럼 원작에선 미스터 클라인의 혈청 실험에 참여했다가 이렇게 황소인간이 된 캐릭터이고 다음 친구는 엘 아길라. 원작 코믹스에서 뮤턴트로 등장했던 작용단이기도 한데 작용단이만큼 이렇게 양날의 검을 들고 다니며 검술의 대가로 활동하며 아이언피스트 또 허슨벤님과 충돌했던 에피소드로 등장한 바 있고요. 이렇게 생체 전기 능력을 사용하는 캐릭터이기도 한데 이 아길라가 뮤턴트라는 점까지 등장하면서 이제 MCU엔 프로페서 X, 미즈 마블, 네이머, 아길라 그리고 새롭게 뜬 데드풀과 울버린까지 총 6명의 뮤턴트 캐릭터가 확인됩니다. 이곳은 에밀이 정신수양을 하는 거대한 별장. 와이파이는커녕 전화도 터지지 않는데 유일하게 터지는 이 장소.
블론스키의 정신수양 상담소에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까 봤던 맨불과 아길라, 포큐파인, 사라센까지 보이는데 이름처럼 고슴도치 포큐파인은 원저 코믹스에선 무기 설계자로 등장했던 과학자였지만 이렇게 고슴도치 슈트를 입은 빌런으로 변모하였고 향후엔 행크핌, 와스프와 충돌하는 에피소드에 등장 한 바 있었고요. 자칭 뱀파이어라 소개하는 사라센, 이 친구는 퍼니셔에 처음 등장한 빌런으로 원정에선 이렇게 테러리스트로 활동한 빌런이지만 이번 시월크에선 본인을 뱀파이어라 설명하는 걸 보니 Let's go find this Josh guy and suck out all his blood. Yes. 향후에 공개될 블레이드의 간접적인 떡밥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찌됐건 생각보다 순박해 보이는 이 친구들과의 상담 시간이 이어지는데 이때 등장한 한 남자 Sorry I'm late. I lost track of time in the yurt. No way. Jen, please. That guy's here? You probably don't even remember who he is. Tell me they previously on him. No, I don't care. We're doing it again. Previously on this guy. You're gonna strut around showing off your powers. You better be able to back it up. 네, 요 친구는 젠을 덮치려 했던 빌런, 블랙킹 크루의 행동 대장인 레커였는데 Oh, hey! 지금은 빌런으로 활동했던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 블론스키에 의해 교화가 된 상황, 이렇게 모두가 순한 양이 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제니퍼의 고민, 본격적으로 연애 코칭이 시작되는데 자신의 정체성 갈등, 특별한 시월크와 평범한 젠 사이에서 갈등하는 깊은 고민을 털어놓고 젠의 썸남 조시는 공공의 적이 되고 Let's go find this Josh guy and suck out all his blood. Yes. 요 친구들은 평범한 젠의 원래 모습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됩니다. Yeah. 여기서 포큐파인도 마음의 문을 열어보는데 연애 코칭의 결론은 조시에게 매달릴 필요가 전혀 없으며 조시의 번호를 지워버리라 말하는 친구들. 그렇게 조시의 번호를 지워버린 젠, 그렇게 친구들은 젠을 배웅해주고 뜻밖의 위로를 받고 집으로 향하는데 다시 3일 전으로 돌아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젠과 조시. 하지만 이렇게 젠이 꿀잠을 자고 있는 사이 조시는 젠의 핸드폰을 카피하기 시작하고 누군가에게 한 개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네, 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조시가 헐크킹 소속의 나쁜 놈이라는 사실을 끝으로 7화의 이야기는 모두 끝이 납니다. TV를 훔치고 있는 두 명의 강도, 그리고 이때 이 둘을 막아서는 개구리. The store might be closed, but you forgot about the guard frog. 가드프로그. 가드프로그는 이렇게 정의로운 사명을 띠고는 있지만 히어로 흉내만 내고 싶어하는 멍청이에 불과했는데 이렇게 잿값을 하지 못한 슈트 덕에 My signature catchphrase. Time to rip it and rip it. 500도 화상을 입게 되고 슈트 제작자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프로그맨. 하지만 슈트를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루크 제이콥스. 우리 시월크의 슈트를 제작해준 그때 그 아저씨였는데 때문에 젠은 동료 퍼그에게 이 건을 위임하고 싶지만 프로그맨 유진의 아버지는 엄청나게 거대한 고개, 소송이 아닌 합의로 유도해야 하는 상황. 시월크는 루크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해보지만 자신의 슈트는 완벽하다 자부하는 루크, 이렇게 시월크의 옷까지 찢어버리며 블랙리스트에 시월크의 이름을 올려버립니다. 그렇게 시작된 소송, 여기서 루크는 자신의 변호인을 불러오는데 I'm here. Apologies for the tardiness, Your Honor. I had trouble finding parking. 네, 우리의 아돈주아 맨모독이 파라만에 드디어 모습을 보입니다. 시월크와 머독의 공방이 오가고 역시 변호사 짬밥 N년차의 머독은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But we're not just talking about a product here. The nature of Mr. Jacobson's line of work, making suits exclusively for superheroes, necessitates anonymity. 슈트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자는 시월크의 제안에 루크의 고객들은 대부분 슈퍼히어로이며 때문에 익명성 보장이 필요했고 현재는 이 히어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소코비아 협정까지 폐지된 상황. 역시 우리 아돈자의 말빠른 시월크보다 위에 있었고. 야.
존나 섹시. 그리고 이때 개코를 발동하는 멤버도 유진이 입은 슈트의 냄새를 확인해보니 슈트 속 추진기에 사용한 연료는 Z연료. 이 슈트엔 Z연료를 사용해서는 안 됐고 따라서 이 소송은 바로 기각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젠은 루크와의 관계만 조져버린 상황. 이후 바에서 다시 만나게 된 머독과 젠. 사정을 들어보니 루크가 머독의 신상 슈트를 만들어줬고 그렇게 뉴욕에 있던 머독형이 이 먼 곳까지 오게 된 상황. 멤버독은 자신의 생활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And we mostly do pro bono work. The us part. But I do on occasion take a job with a bigger client when the bills start piling up. The them part. Wow. Secret double lives of Matt Murdock. How does he do it? 현재 자신처럼 두 명의 모습으로 사는 젠에게 의미 있는 말을 건네줍니다. You say that, but I think you're in a unique position to do some real good. See, the way I see it, Jen Walters can use the law to help people when society fails them. And She-Hulk can help people when the law fails them. So you can, if you choose. Be the best of both worlds. 그때 토드에게 온 호출 문자. 머독 형과는 볼 일이 생겨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한번 좋아하게 될 거라는 의미심장한 눈빛까지 보냅니다. 토드의 호출을 받고 가보니 토드는 얼마 전 예술품 경매장에 갔다가 와칸다의 전투창 진품을 무려 100만 달러에 낙찰받았다는데 그리고 와칸다에서 유학도 했다는 TMI까지 근데 이 창을 다시 돌려달라는 누군가의 요청까지 받게 되었다 설명합니다. 결국 개수작을 부리는 토드를 피해 집에 들어온 젠 그리고 다시 찾아오는 진상들의 전화 프로그맨 유진의 전화인데 급하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유진 쉬얼크는 새로 제작한 슈트를 입고 이곳에 출동하고 여기 새롭게 등장한 데어데블 굳이 이렇게 주차장까지 뽀사가며 데어데블을 상대하고 그렇게 시작된 둘의 전투 슈얼크는 그동안 훈련했던 스킬들을 하나하나 선보이고 우리 대대형의 가면을 벗겨버리는데 머독형의 정체가 젠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유진이 루크를 납치한 상황 그리고 오랜만에 흘러나오는 데어데블의 시그니처 사운드 So, are you like a superhero? Like the gold devil? I'm Daredevil. 유진의 비밀기지 릴리패드에선 루크가 강제로 슈트를 만들고 있었고 심장 소리로 바로 대가리스를 파악해버리는 데어데블 There are 25 goons in the building. Seven below us. Eight in the front and ten in the hallway. How do you know that? I can hear their heartbeats. You can hear their heartbeats? Come on, that's a little far-fetched. I can hear yours too. Your heart's beating pretty fast. Kiss. 달기냐? 그렇게 데어데블의 리드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둘. 그리고 오랜만에 피냄새 나는 데어데블의 액션 씬이 이어집니다. 또 레킹 크루인 척했던 요 친구들을 허무하게 제압해버리는 깨알 같은 쉬얼크의 패러디. She-Hulk smash. 릴리 패드는 이렇게 배트맨 패러디, G 캐릭터로 만든 게임들까지 보이고. More hench goons. How about we don't? 오랜만에 적들을 뚝갚는 데어데블 결국 보잘것없었던 개구리는 실려가고 쟤네 시상식 드레스를 만들어주기로 약속한 루크 그리고 뭔가 야릇한 두 변호사의 분위기 썸 타냐? 아니 썸만 탈 줄 알았던 두 어른들의 키스 그리고 했냐? 잤지? 잤지? 마지막 에피소드를 예고하는 파라의 마지막 엔딩 여기선 레드 헐크의 떡밥 울버린의 떡밥까지 near the end of the season this is the big twist isn't it but the question is it the kind of twist that's like ooh there's another hulk but this one's red or like I'm getting fridged we gotta make it look amazing Whatever, I'm game. 이제 그냥 대놓고 꺼내버리네. 그렇게 변호사 시상식에 도착한 슈얼크. 젠은 이변 없이 올해의 여성 변호사상을 받는데 젠을 제외하고 다섯 명이나 이 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그리고 이때 갑자기 등장하는 헐크킹의 목소리. Do you want to see who She-Hulk really is? Oh, my
identity is not a secret. 복면을 쓴 괴한들의 화면이 등장하고 얼마 전 만남 어플을 통해 낚인 제네 과거 자료들. Hey. 여기에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시월크는 이 화면을 부숴버리고 혼란에 빠진 시상식은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슈얼크는 도망가는 괴한 중 한 명을 무력으로 잡아보지만 현장에 도착한 데미지 컨트롤 요원들. 그렇게 파라의 이야기는 모두 끝이 납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 헐크의 패러디로 구화가 시작됩니다. 지난 파라의 끝에서 난동을 부린 젠, 결국 에밀리가 쳤던 깜방에 들어오게 되었고 브루스에겐 여러 번 문자를 남긴 상황인데, 하지만 개인정보를 침해당해 빡이 친 젠의 사정보단 이렇게 분노한 시월크의 본모습을 본 목격자가 훨씬 많았으니 젠은 이렇게 전자발찌를 차게 되었고 당연하게 변호사의 일 또한 내려놓게 됩니다. 에밀리가 마찬가지로 젠의 변신은 평생 금지되었으며 이렇게 불안정한 시월크의 존재를 모두가 불편해하는 상황. 그렇게 보금자리를 비운 후 본가로 들어오게 된 젠, 젠은 니키와 함께 인텔리젠시아의 실체를 찾기 위해 이렇게 짱구를 굴려보는데, got for me. So finding the identity of these guys has been like one dead end after another. We know that Holt King is the admin on Intelligentsia, but the site security is annoyingly airtight. I've been looking into the platform, and it is owned by several shell companies that are operating outside of US jurisdiction, which is like, how am I supposed to sue these guys if I don't know who they are? Okay. Look, Intelligentsia is made up of exclusively dumb dudes. One of these guys is gonna slip up and they're gonna give us enough information so that we can track them down, and then we will find them and we will destroy them by any and all means. Legally. 뉴스에 출연한 낯익은 인물, 제니 능력을 갖기 전부터 사이코였다는 데니스의 공격까지, 결국 하나뿐인 브루스에게 SOS를 쳐보지만 브루스에겐 이제 문자도 가지 않는 상황. 제는 그렇게 에미를 찾아갑니다. 한편 야근을 때리고 있는 니키. 니키는 제네 엄마에게 받은 흑역사 영상을 인텔리젠시아에 업로드하는데, 알고보니 헐크킹을 낚기 위한 낚시였고 이 집단의 오프라인 행사에 초대받게 됩니다. 한편 에밀을 만나러 온 젠, 이 장소에 함께 도착한 니키와 퍼그. 니키는 함께 온 퍼그를 대신 보내고, 역시나 여기엔 토드가 있었는데 이 토드 또한 인텔리젠시아의 일원. Hey, how did you get involved with this group here? Dude, I created Intelligentsia. I'm Hulk King. 아니, 헐크킹 그 자체였습니다. 쟤는 에밀이 위치하고 있는 오두막으로 향하고, 인텔리전시아의 행사가 열리고 있는 이 오두막에 아무렇지 않게 변신한 에밀이 등장합니다. The Abomination! 에밀은 돈을 벌기 위해 변신을 했다 변명하고, 쟤는 이 사실에 대해 따져보는데, Tom, what are you doing here? Emil, you've been transforming into the abomination. Yeah, I do speaking engagements. Nothing bad. Strictly for profit. 이때 등장한 니키, 결국 뽀록난 인텔리전시아의 정체, 그리고 헐크킹, 조시를 시켜 야스테프를 만들었다고 백하는 토드, 그것도 모자라 쟤네 혈액까지 훔쳐 실험을 감행했다는데, 갑자기 우통을 벗더니 주사기를 꼽는 토드. This is not gonna work, right? Oh, gross. (웃음) 그렇게 초록 피부의 헐크로 변신합니다. 이때 벽을 뚫고 등장하는 타이타니아, 그리고 브루스까지. Bruce? Let go of my cousin, asshole. 여기서 에밀은 젠을 지키기 위해 방어하는데, This is a mess. None of these storylines make any sense. Is this working for you? Hey,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This menu is not gonna stop me. 발목에 있던 억제 장치를 뗀 제니퍼. 알 수 없는 장소에 슈트를 입고 떨어지는데, 네, 이곳은 슈얼크의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찐 마블 스튜디오. 실제 제작진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까지 뚫어버린다고? 이 모든 스토리는 케빈 파이기, 빡빡자의 결정에서 나온 것이며, 케빈 파이기를 만나겠다 얘기하는 젠. Okay, then I want to talk to Kevin. No one talks to Kevin. 그렇게 빡빡자에게 향하는 슈얼크. I'm here to see Kevin. It's urgent. Okay, cool.
Great. Let me just have you sign our non-disclosure agreement and then have a seat. (목소리) 거의 어벤져스 기지 수준의 케빈 룸이 등장했는데 나오라는 빡빡이는 안 나오고 웬 로봇 케빈의 이름을 받고 있는 로봇이 등장합니다. 현재 다른 프로젝트 중이라는 마블 CG팀. The visual effects team has moved on to another project. 어찌됐건 지금의 스토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젠. 하지만 이 모든 건 빡빡자의 쇼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바꾸는 건 불가하다 말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마블 작품들의 평이한 내러티브, 그러니까 헐크의 피, 결정떡밥에 집중한 엔딩이 아닌 젠과 시울크만의 스토리에 집중하자는 젠의 의견, 케빈이 어떤 결말을 원하냐 묻자 일단 토드에게 혈청 주는 이야기는 제외. Todd gets Hulk powers? Like the powers aren't the villain. He is. Erasing blood clot. 우주에서 갑자기 날아온 브루스 이야기 제외,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에밀, 데어더블도 다시 한번 등장시켜달라는 젠, 한술도 떠 엑스맨은 언제 나오냐고까지 묻는데, oh, when are we getting the X-Men? I cannot tell you that. X-Men. I cannot. 결국 you will not be able to access the KEVIN again. That error on our platform has been fixed. You obliterated the thrilling ending Kevin formulated. We smash things. Bruce smashes buildings, I smash fourth walls and bad endings. And sometimes Matt Murdock. 쟤는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고, 쟤네 바람대로 다시 한번 등장한 대대자, 그리고 가석방 규정 위반으로 다시 한번 10년 깜빵살이를 하게 될 어보자. 이렇게 해프닝은 마무리되며 머독은 일주일간 LA에 머물게 됩니다. 여전히 헬스키친에서 사무실을 운영 중이라는 머독, 그리고 깜짝 등장한 우리의 헐크. Hold on. 그동안 사카르에 있었다는 브루스가 누군가를 데려오는데, This is my son, Scar. Space. 네, 헐크가 사카르에서 낳은 아들 스카를 지구에 데려옵니다. 황비용이냐? 그렇게 다시 변호사 시어크로 돌아온 제네 스토리는 여기서 모두 끝이 납니다. 마지막 구어의 쿠키, 다시 깜방으로 돌아온 에밀 앞에 포탈이 열리고, Emil, my apologies for the delay. You got sucked into another show, didn't you? 웡이 에밀을 카마르타지로 데려가며 슈어크의 모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